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그동안 야권 단일화 신경전이요, 어제부터 폭로전으로 확전이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가운데, 자, 오늘 민주당은요 통합정부 구상과 다당제를 보장하고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현재 대선판의 여야 구도, 또 정권교체 여론과 여야 지지율 추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초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자연의 봄은 이렇게 오지만 우리 사회의 봄, 또 국민 저마다 마음속의 봄을 정치권이 만들어줘야 할 텐데, 과연 이번 대선 축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기대해봅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도 정점은 어디인지 걱정인 상황인데요. 시사본부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13일 남은 대선 전략,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준비되어 있고요.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속보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외신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군사작전 선포. 그런데 또 그다음 속보는 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진 않을 것. 지금 전쟁이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박 기자님. 지금 푸틴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선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군사작전이 이 돈바스 지역에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양쪽의 주장이 다른 겁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평화유지군 활동을 하는 거지. 평화유지군이다? 침략이나 침공이 아니다라는 네. 주장이고요.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 군이, 러시아 군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침략이고 침공이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푸틴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이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진행할 거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보호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푸틴 대통령도 사실은 군사 작전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예. 군사적인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러시아 군도 이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지역에 있는 그 공화국 간의 이 전쟁에 이 갈등에 뛰어들었다. 결국엔 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전쟁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전에 참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지난 밤사이 또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상사태 선포를 했는데 돈바스 지역을 빼고 선포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 역사적 맥락하고 좀 같이 보시면은 지금 상황을 파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네네. 것 같은데요. 일단 돈바스 지역 자체가 이 러시아 접경 지역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역에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이 소련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편입이 된 그 케이스예요. 네네. 이게 이제 크림반도 2014년에 러시아가 이제 병합을 했었던 크림반도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 자체가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주민들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거를 포괄했을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랑 전면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참전하거나 혹은 뭐 유럽이, 서유럽이 참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러시아랑 완전 전면전을 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랑 완전 전면전을 하기보다는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 전쟁의 이제 어떤 목적은 1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네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경우가 2008년에 있었던 그루지아 예. 전쟁
전쟁에 이제 개입했었던 경우가 있었고 크림반도를 2014년에 병합할 때도 비슷하게 대규모로 군사작전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네. 친러시아화를 시키면서 일부는 병합하는 이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아. 그렇게 되면 서유럽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폭이 좀 좁아지기 네. 때문에 네.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와중에 지금 뭐 이제 또 가스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재가 시작이 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국내 정치로 다시 돌아와 보죠. 오늘 아침에 좀 놀랐어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후보 등 다른 또 야권 후보들에게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 개혁을 제안했다.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선은 이게 어떤 제안인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연동제 비례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걸 도입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난 총선에 다당제를 위해서 이게 개혁을 했었는데 위성정당이 나오면서 무용지물이 됐죠. 그러니까 뭐 이게 안 그래도 다수당들만 비례대표 더 많이 가져가고. 네. 그래서 뭐 여기에는 비판도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정책 연대에 따른 민심 단일화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 아니냐. 다당제 연합정치를 내세우면서 네. 선거제 개혁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국민통합개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구조를 민주화하겠다. 그러니까 중장기적 국민통합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네. 이건 뭐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결선투표제 도입 이런 것까지 오늘 송영길 대표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민통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네. 이걸 또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대통령의 이 총리 지명과 또 그리고 뭐 일방적인 그런 어떤 행정을 구성. 펼치지 않고 국회에서 추천해 주는 인사로 함께 통합정부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우선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는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줄 제안이냐. 네. 야당 후보들을 이제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네.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야당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을 향한 러브콜이다라는 얘기를 숨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거는 국민의힘 빼고 나머지 정당들하고 이제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신호다라고 네. 직접 얘기를 했고 당장 이재명 후보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이제 BBS FM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진짜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길을 찾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러브콜이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제 MC 예. 라디오에 나갔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제3당 지대에서 이제 줄기차게 요청해왔었던 내용들을 거의 다 받아들이는 거고 집권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 자기 이제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이제 신호이기 때문에 네. 연대를 하자는 거긴 한데 일테면 이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야의 기본적인 대립구도가 계속 펼쳐져 왔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정권 교체론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었는데 이 제안을 어느 정도 다른 야당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역으로 포위하게 되는 네. 국민의힘을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역으로 포위하게 되는 또 다른 연대의 모양이 갖춰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 다만 이제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안철수 후보를 향한 단일화 시도라고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한쪽이 이제 후보 자격을 이제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요. 민심 단일화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정치개혁 연대를 구성하는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 연대다. 그리고 네. 뭐 이게 정권교체라는 표현보다 기득권이 주고받는 그렇죠. 정치교체라는 표현은 또 김동연 후보도 초기부터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 심상정 후보를 향한 러브콜이다. 자, 이 내일이요. 예. 지난 월요일은 경제 분야 가지고 법정 토론 첫 번째 있었고 네. 내일이 마침 또 정치 분야 그렇습니다.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가 좀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 전략 담겨 있다고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민주당에서 얘기해왔다가 오늘 좀 확실하게 송영길 대표가 말을 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도 얘기해왔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점을 딱 이 내일 토론 앞두고 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하.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이게 또 하나의 뭐 블랙홀처럼 예. 여기 이 제안에 대해서 뭐 여야의 반응도 나오고 감론을 박하다가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보게 되고 근데 네. 내일 또 토론회까지 이 주제가 오고 간다면 정권 교체론보다 이 기득권을 좀 타파하자 이 네. 얘기 정치 교체에 관심이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근데 다른 후보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반응을 봤더니
안철수 후보는 아니 뭐 소신 있으면 하든지라는 반응 조금 차가운 반응을 좀 네. 보이는 느낌이었고 그냥 하시면 된다. 네. 하시면 된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뭐 다 좋은 내용인데 오랜 약속을 뒤집고 배신한 게 문제다. 그동안 민주당이 한다고 해놓고 다 뒤집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맹비판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하자고 해서 법 개정까지 해놓고 정작 위성 정당을 출범시켰던 네. 일종의 이제 배신을 당했던 아픔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이기기 위해서 급한 대로 던지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의심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내일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네. 불식시킬 수 있을 거냐. 이야,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지지난 토론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연금개혁 합의를 이뤄내고 제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내일 이런 의제들을 던졌을 때 혹시 역공을 당할 것인지. 그런데 비례대표 잘못된 거라고 또 사과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재명은 합니다가 내일 합니다가 될지 공격을 받을지 지켜볼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 야권 단일화 말이죠. 이게 불씨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좀 저는 가늠이 안 되고 어제도 내내 여러분께 여쭤봤잖아요. 이준석 대표 왜 저러는 겁니까? 그랬는데 이 이태규 의원 대 이준석 대표 이 폭로전 양상 지금 박 기자님이 어떻게 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네. 이준석 대표가 이 국민의당에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신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아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접게 만들겠다는 네. 그런 얘기하는 국민의당 인사가 있다. 네. 그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 하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관우 뭐 장비 얘기도 나오고 예. 삼국지 얘기를 꺼집어냈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당 인사가 누군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대표가 뭐 배설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단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이런 비난까지 했습니다. 네네. 신형 용어까지 등장했어요. 구강기라고. 아, 예.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저희가 이제 칼 융 심리학자 얘기 들었던 그 구강기. 예. 네. 그 얘기까지 나오고 오후에는 국민의당의 이태규 총괄선대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긴급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달 초에 이준석 대표를 비공개로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합당 제안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합당 제안을 받으면서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합당하면 네. 이후 뭐 당 최고위원회와 뭐 조직 강화 특위 공천심사위원회 같은 핵심 기구 참여를 보장하겠다. 자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안 후보 사퇴를 전제로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이나 또 이후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 등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주겠다 이런 걸 이권을 줄 테니까 사퇴해라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지난 11일 국민의힘 열정 열차 도착지 여수 열정 열차 아시겠지만은 예. 윤석열 후보가 구두발 올려놨던 네, 네, 그 열차 네. 그 여수에서 함께 내리면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함께 내리면서 단일화 선언한 이벤트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윤 후보가 윤 후보가 사실 단일화 주체지만 윤 후보가 아닌 당대표 이거를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네. 단일화 논의를 한 거잖아요. 사실 조건도 그렇죠. 제시하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쭉 공개적인 이준석 대표의 발언인 걸 봐서는 이준석 대표는 계속 당내에 있는 이른바 거관꾼을 비판했었던 네, 말이죠. 그런데 네, 네. 지금 돌이켜서 이 이태규 의원의 발언을 놓고 보니까 이 대표가 실제 뒤에서는 후보 몰래 본인이 거관을 했다. 단독 플레이한 거 아니냐 이런 폭로가 된 셈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니까 네. 제일 궁금한 대목이 네.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당에 대한 이런 제안이 윤석열 후보와 교감이 있는 가운데 된 것이냐 궁금한 거 하나.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조롱을 너무 좀 심하게 그렇죠.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리자면 저는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준석 대표의 어떤 공적 발언의 가벼움이 좀 지나치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일종의 정치 혐오적인 정서를 발동시키게 되는 건데요. 네. 앞에서는 서로 험악하게 싸우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따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작당을 한다. 네. 이게 이제 그 유권자 대중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 혐오 정서의 배경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밀실 야합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준석 대표가 30대 당대표로 바람을 일으켰었던 그때 기대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양상을 네. 지금 이제 스스로 보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인이 사적 욕망과
공적 욕망을 이 대비를 시킬 때 최소한 49대 51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네네. 사적 욕망이 49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하는 것도 명분이 5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예. 기술이 49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아슬아슬한 그 수준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도달한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 포인트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대로 이게 과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충분히 논의가 된 거냐라는 건데 이태규 본부장이 어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윤 후보와 전혀 소통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다. 아. 이 과정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본인이 갖고 싶어 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한 내용을 예.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준석 대표도 다시 저녁 6시 기자회견에서 했죠. 맞받았습니다. 예. 이거는 단일화 이슈와는 달리 합당 이슈는 철저한 당대표의 권한사항이다. 아. 그러니까 내가 키를 쥐고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인도 윤 후보와 교감이 없었다는 걸 인정한 네.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태규 본부장은 이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한 건데 네. 윤석열 후보님 당신하고 상의 없이 이준석 대표가 이런 걸 추진을 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고 네. 이준석 대표는 아니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한 거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기서 또 부딪히는 게 당대표라는 정치인과 대선 후보라는 정치인의 충돌입니다. 대선 후보는 일단은 대선에서 이기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그렇죠. 때문에 단일화든 뭐든 어쨌든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걸 이제 추구를 하는데 집권을 위한 전략들이고 당대표는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곧 다가올 지방선거와 총선의 공천권. 그러니까 당권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네. 대선 이후에도 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라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거라서 앞으로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요. 그래서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할지 네.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분위기로 보면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는 완전히 불건너간 거 아닌가.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 폭로전을 서로 주고받는 양상이면 그랬는데 자 문제는 또 일부 보도들은 아니다. 이번 주말에 두 후보가 만나서 전격 단일화를 또 시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러고 네.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 조금 여지가 있는 듯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경선 받으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냐 이런 질문에 지금 시간 다 지났다. 그래서 제가 결렬 선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만남 이제 없다고 보면 되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연락도 윤 후보에게 받지 못했다. 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듣고 이 워딩대로 보면은 연락이 오면은 만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여지는 좀 열어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단일화가 카드로 살아있을 때 지지율 측면에서는 자신이 좀 앞서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많이 앞서가는 퍼센테이지 여론서 나왔는데 단일화 카드가 지금 좀 물건너간 것처럼 네. 보이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통해서 이번 주 여론조사는 좀 이렇게 딱 붙는단 말이죠. 초박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단일화 결렬이다. 단일화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라도 언론에다가 주말에 만날 수 있다. 아직 살아있다. 우리가 전공교체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안철수 후보 쪽에다가 시그널도 보내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아직 카드가 있다는 식으로 나가면서 선거 때까지는 네. 좀 유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말 전 내일 저녁 토론에 다 정치 분야에서 나올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뭐 만날 거면 단일화할 거면 얘기들 의사를 공개된 토론에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랜만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단일화 결렬에 대한 비난 메시지였던 거죠? 네, 뭐 윤석열 후보가 좀 위험한 착각을 했다. 그 안철수 후보의 손 안 잡은 것은 큰 잘못이다. 네. 이런 얘기를 몇몇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후보 이 단일화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예 이제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든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단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단판이 되겠느냐. 네.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와 이태규 이 국민의당 총괄선대 본부장의 어떤 폭로전 네. 서로 주고받는 것도 나중에 서로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감정싸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네. 왜 이 대목에 등장했을까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무려
1963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요. 깜짝 놀랐는데 네. 단판에 의한 단일화의 예시를 들면서 1963년에 네. 윤보선 허정 단판을 윤보선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그 당시 국회 보좌관이었었기 때문에 요 네. 12시간 단판을 본인이 직접 관찰했는데 이거 안 되더라 단판으로는. 63년도에.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단판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졌었던 경우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때도 결국 여론조사 단일화였었고 네. 이제 안철수 이 문재인 단일화 때도 결국 여론조사. 단판이든 여론조사든 안 돼가지고 네. 한쪽이 포기하는 방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포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단판이 됐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아예 이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나서는 양상을 봤을 때는 어쨌건 내용상으로는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강조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포인트도 있어서 손을 잡았어야 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되는 것이 네. 오늘 나온 이제 국민의힘 쪽의 이야기들을 보면 네. 굉장히 강하게 단일화 쪽의 여지를 남기고 싶어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당대표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하고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본부장이 당대표 현직 당대표를 향해서 자제해라라고 직접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거라서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경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도가 됐더라고요. 큰 거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CBS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감정적인 섭섭함을 누르고 다 진심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내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단일화를 향해서 지금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네.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안 내놓고 있는데 네.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 이 단일화라는 게 말이죠.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건데 지금 분위기는 뭐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전략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유불리가. 그런데 일단 뭐 당사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말이죠. 네. 자, 점심시간 교통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현재 곳곳으로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남사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 분기점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이후로 양재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도 7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또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어렵고요. 역시 이곳에서도 남사 부근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고령분기점 부근에서 중앙분리대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km가량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또 구리에서 판교 쪽은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상일 부근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추이를 보면 지난주까지 윤석열 후보가 좀 우세를 이어가나 했는데 이번 주는 다시 초박빙으로 이제 좁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도 좀 그동안 답답할 것 같아요. 오를만 하면 악재가 터지고 오를만 하면 악재가 터졌는데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제1처장이죠. 개발1처장인데 그 유가족 특히 아들이 이재명 후보는 왜 나의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는데 이 고 김문기 이 처장의 아들이 기자회견 통해서 아니다. 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아는 그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 통해서 밝힌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같이 이제 공개한 내용이 2015년 1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찍힌 사진 이걸 보면 이 후보와 아, 이 김문기 전 처장이 스카이타워 전망대에서 마주앉아 식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고요. 같은 날 한 공원에서 찍힌 또 다른 사진에선 이 후보와 김문기 처장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당시 또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영상 이걸 좀 보면 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같이 골프를 쳤다라는 김문기 전 처장의 얘기가 담긴 그런 육성까지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국민의힘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아니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이 아버지 죽음 앞에서 어떤 조문이나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비판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지난해 12월 24일 김 전 처장 발인 날 이재명 후보와 부인 뭐 김혜경 씨가 산타 옷을 입고 촬영한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후보야 뭐 이제 유세를 해야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 미리 찍어놓은 네. 영상이긴 하니까요. 또. 그렇죠. 유가족의 예. 입장에서는 그런 장면을 볼 때 네. 억장이 무너졌다 이런 또 표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럼 임 작가님 실제로 네. 뭐 이재명 후보 입장이 나왔거나 사실관계가 뭐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후보가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네. 아마도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당 선대위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슈에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는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의 수세 국면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뭐 곤혹스러운 지금 인터뷰가 나온 셈이 됐는데 1차적으로는 과연 민주당 선대위나 이재명 후보가 그 김문기 씨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뭐 좀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네네. 사실 이게 이제 김문기 처장하고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 여부가 이 사안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대장동 게이트라고 불리는 거에서 누가 이제 이익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적으로 혹시 그거에 공모를 했거나 뭐 밀어주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 아는 사이다 아니다는 핵심적인 이슈가 아닌데 굳이 만약에 지금 이제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면 네. 그걸 뭐 거짓말 논란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게 저의 일차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뭐 그 사안과는 별개로 고인이 좀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충분히 또 위로도 적극적으로 하고 뭐 이제 조문도 가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훨씬 더 이 모두를 위해서 이 좋았지 않았을까 네네. 유가족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이게 이 거짓말 논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하는 핵심 이슈 중에 하나는 왜 아무 2010년 전후한 그 시기에만 손해를 보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느냐거든요. 그 뒤에도 관련 주가 주식 거래가 있었고 뭐 SBS 보도에 따르면 9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 걸로 나오는데 네, 네. 왜 그 뒤에 얘기는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어떤 네. 거짓말 의혹인데 맞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선대위에서 좀 더 꼼꼼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고인과 관련된 문제고 유가족의 이제 주장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자 과연 이제 국민 정서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악재가 될 것인가 이것도 지켜볼 문제고요. 내일 뭐 토론에서 여러 가지 또 이 크고 작은 의제들 중에 이런 거짓말 논란 사실 지난 월요일에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이제 주가 문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말 바꾸기 했다. 당신도 말 바꾸지 않았냐 이런 공방이 오갈 수 있는 대목들이잖아요.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관련해서 저희도 최근에 여러 가지 추가 보도들을 좀 분석해 봤는데 의혹을 또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7년의 내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최근이네요. 그렇습니다. 윤 후보가 2017년 재산공개 관보 내역을 낸 걸 좀 보면 김 씨가 김건희 씨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 또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식 3,450주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 이 윤 후보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비정상 급등주 뭐 일명 작정주로 의심되는 게 바로 A사의 주식이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A사의 주식. 이게 작전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은 이 A사 주식이 주가 급등할 당시에 불특정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뭐 신규 사업 발표 임박, 특급 재료 발표 예정 이런 주식 매수를 권하는 사기성 허위 문자 이거 대량을 발송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한국거래소가 2017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A사의 허위 문자 대량 유포 사실을
확인하고 사이버 경고를 발령했다. 네네. 이런 걸 근거로 들면서 또 금융당국 역시 서울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까지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아니 이거 김건희 씨가 또 작전조에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좀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얘기했어요. 민주당은. 김 씨의 주식 투자 이거는 대검찰청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부적절한 주식 매수로 120억 정도를 벌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주식 매수가 아니고 대학 친구가 준 거잖아요. 아, 예. 네. 몇 전에 김정주 회장이. 네. 그래서 결국 2016년부터 금융조사부나 특수부 같은 기업 내부 정보를 다루는 부서 소속 검사들의 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인 김건희 씨가 이렇게 작전주에 투자한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뭐 도이치모터스나 혹은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 백업할 수 있는 증거가 이제 추가로 제기된 건 아닙니다. 네네. 그 당시에 급등주로 분류됐었고 이제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었던 이 이상 급등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라서 혹시나 그 이 사안도 작전주로 이제 작전이 시행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추가로 좀 나오긴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네. 그리고 그 직전까지도 검찰 내부에서 특수통으로 가장 유명한 검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특수부 검사라는 건 항상 이제 금융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업무를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관련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검사로 특수부에 재직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이제 직업 윤리상으로는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가족한테까지 그거를 전부 요구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애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혹시 비슷한 시계 투자가 또 이뤄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고요. 이거는 좀 내용을 좀 더 봐야 되는 네.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의혹이니까 좀 보고 지금 아직까지 이게 뭐 검찰의 수사 대상이거나 그런 사건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유,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우량주를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게, 또 장기 보유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다 하는데, 아유, 저는 모르는 주식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자, 국민의힘은요, 이 최근에 이제 쭉 나온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 공소장, 또 이 범죄 일람표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네. 이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검찰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하는 반론인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뭐, 검찰의 입장이 나오겠습니까? 이 검찰 입장이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왜 이 네. 비공개 소환 한번 통보해 놓고는 이 저 김건희 씨 수사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초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봐주기 의혹이 계속 네. 제기가 되는 거고 범죄 일람표까지 나와서 언론에서 들여다보면서 네. 이 진실의 조각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거는 네. 이게 이 주가 조작을 영업 단말기로 하냐 공소장 변경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직원만 확인하면 이게 전화로 거래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로 김건희 씨가 연루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왜 이걸 안 하고 있냐라는 반론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검찰이 답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임경미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970님의 신청곡인데요. 우크라이나 소식에 가슴이 아프네요. 전쟁은 무조건 안 돼요. 평화를 기원합니다. 아, 명곡입니다. 존 레논의 Imagine 신청하셨습니다. 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Imagine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Yeah.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예전에는 김밥은 소풍 가는 날에나 먹을 수 있던 별미였는데요. 지금은 어디서나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나들이 갈 때나 도시락을 쌀 때 김밥 대신에 주먹밥을 만들기도 하지요. 주먹밥은 말 그대로 주먹처럼 둥글게 뭉친 밥덩이입니다. 밥만 뭉쳐놓은 것과 밥 안에 반찬을 넣어서 뭉쳐놓은 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주먹밥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도록 속에 반찬을 넣어 만든 밥덩이를 가리키는 표현이 따로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죄기밥이라고 합니다. 죄는 조 옆에 모음 애를 쓰는데요. 죄기밥에서 죄기는 데친 나물이나 반죽한 가루를 둥글 넓적하고 조그마하게 만든 덩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삶은 나물 한 죄기는 옆집 할머님 갖다 드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그 자손들이 인민을 위해 일하느라 죄기밥을 먹으면서 쪽잠을 잔다고 선전해 왔다고 하는데요. 믿겨지지 않는 얘기지요. 참고로 쪽박 속에 주먹밥이란 북한말 표현도 있습니다. 이는 가진 것이라고는 쪽밥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겨우 주먹밥 한 덩이를 얻어 넣었다는 뜻으로 빌어먹는 신세에 있는 사람의 가련한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 올해는 꼭 저도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게 목표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원하는 직장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 위해서 좀 잘 살 수 있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엄마랑 아빠랑 집에 일찍 오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내가 우리가 국민이 시민들이 우리 엄마 아빠 뽑아요. 2022 우리의 선택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먼저 지진 소식입니다. 12시 7분경 전남 여수시 거문도 동쪽 25km 해역에서 규모 2.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다수 지역의 대기가 건조하지만 특히 중부와 전남 동부 경상권의 대기가 더 많이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이 잦기 때문에 불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낮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전까지는 서해안 제주 산지에 눈 날리는 곳이 있었지만 이제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추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였는데요. 낮이 되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1.1도, 한낮에는 4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전주 8도, 대전 6도 등 2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추위가 약해져서 서울 영하 2도 등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의 아침 기온 분포, 낮 기온은 서울 9도, 전국적으로 8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 13도, 전주 10도 등 남부지방 10도 넘는 곳도 꽤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레 사이 영동과 경북 산지, 경상 동해안에는 강풍이 불겠고요. 내일과 모레 동쪽 지역 가운데 바람이 더 강해지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1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지시했다고 러시아와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은 수도인 키예프 인근과 제2의 도시인 카리코프에서도 폭발음이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은 동맹국과 단합해 러시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 회의 직후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1%로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 지원금 신청 첫날 124만여 명에게 3조 8천억 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홀짝제가 운영되고 내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실거래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전체의 하락 거래 비중도 5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이제 대선까지 D-13. 다음 주에 사전투표는 시작이 되고요. 자,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막판 전략과 뜨거운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우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이 당사에서 숙식 해결하시면서 총력을 다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뭐 여기 좀 건조해가지고. 네. 아주 맹맹하고 좀 힘드네요. 아이고, 이제 오미크론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네,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요,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우상호가 독해졌다. 어디 좀 독해지셨습니까? 네, 지금 뭐 그냥 그 조금 뭐 마음이 비장하기도 하고요. 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아, 이거 이분 참 큰일 나겠네.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네. 좀 그런 사명감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명감과 전의를 불태우시면서 더 독해지시는 것 같은데. 자, 대선까지 이제 불과 13일 남았습니다. 현재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단일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했을 때의 한 며칠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아. 6, 7% 정도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더 이기는 거로 나와서요. 네네. 단일화가 최종 결렬된 것으로 선언된 이후에는 지금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아주 초접전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또 변화된 아주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네. 초박빙이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은 좀 넘겼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요. 이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최근 보도되고 있는 김건희 씨 관련 주가 조작 개입 의혹들 좀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범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순수한 순진한 개미들의 돈을 빼먹는 그런 사기 행위거든요. 아.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은 거의 틀림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재판받고 감옥 가 있는데 김건희 씨만 지금 조사 한 번 안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보면 이제 공소장에 첨부하는 범죄 일람표에는 예. 이분 이름이 200회 이상 거론되거든요. 상세하게 계좌 내역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분만 지금 봐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들이 주는 것은 굉장히 그 젊은 층 사이에서 아주 분노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네.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또 이분이 이 도이치모터스만 뿐만 아니라 다른 주가 조작에도 연루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이분이 한 건이 아니구나, 몇 건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무슨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통령의 영부인이 경제 범죄를 저질렀다. 그걸로 막대한 어떤 부를 쌓았다. 이건 사실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문제가 밝혀질수록 아마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한 것이죠.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대당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검찰이 2년간 조사했지만 네. 결국 기소도 못하고 한 건 혐의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또 9억여 원의 수익, 이 수익 계산이 특정 기간만 봐서 그렇다. 이 왜곡된 내용이다. 이런 또 비판들이 역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 해명이 계속 바뀌거든요. 아. 그러니까 해명이 계속 바뀌는 것은 숨겨야 할 진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2010년 5월 이후에는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없다. 그리고 4천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네. 그 후에 이번에 2차 TV 토론에서는 사고판 게 있고 주식을 돈을 번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다. 이렇게 네, 바꿨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캠프는 그 9억의 수익이라는 건 부풀려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부풀려졌는지를 본인들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 네. 공개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왜 떳떳한데 저건 하루면 공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공개는 안 하고 피해 나가는 걸 보면 공개되었을 때 이 주가 조작 혐의가 입증될 수 있어서 피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네. 우리나라 지금 언론들이 몇 군데가 지금 계속 이것을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취재할수록 계속해서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국민을 속일 수 없죠.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지난해 경선에서 불거졌던 일이니까요. 네네. 계좌를 공개하면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 근데 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재명 후보도 지금 또 배우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급 횡령이다 이렇게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게 아니고 직원들의 법인카드 절차상의 문제였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그 문제는 뭐 그 배우자가 직접 사용했든 아니면 이제 직원들이 사용했든 네. 그 목적이 공적인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이제 따지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사과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감사도 좀 받아야 되고 수사도 받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것저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네. 어쨌든 국민들에게 뭐 연유가 어떻든 간에 사과를 드렸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좀 반성하는 그런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위원장님 이 김만배 녹취록을 또 공개하시기도 네. 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 지역구시잖아요. 네네. 김만배 씨 누나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이 이제 거래된 거. 이 어떤 배경이 있다고 좀 추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제 지역구에 있는 집이라서 그 동네도 잘 알고 그 동네의 부동산 중개소도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네네. 처음에 결국은 이제 해명을 자꾸 거짓말을 하면 역시 또 숨겨야 할 진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건데. 네. 열 군데 내놨기 때 내놨다 이랬다가 그 다음에 말을 바꿨어요. 세 군데 내놨다. 제가 그 동네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 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그 거래가 직접 이루어진 그 부동산 중개소 말고는 이 물건을 받은 곳이 한 군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왜 거짓말을 하지? 의심을 한 것이고요. 네. 또 김만배 씨 누나가 연희동까지 와서 그 집을 구입하는 경위도 석연치가 않아요. 그 동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뭔가 편의를 제공한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뒤져보니까 재산상에 무슨 큰 이익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고요. 네. 제 시가가 한 20억 나가던 집이니까 한 19억에 샀으면 뭐 네. 거래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집을 살 이유가 없는데 왜 급히 그 집을 사줬느냐. 그것은 뭔가 급히 그 집을 내놓고 빨리 거래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김만배 씨 누나가 도와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추론을 했는데 네. 이번에 발표된 그 또 일부 보도 언론 보도를 보면 예. 김만배 일당이 이러저러한 그 거래 과정에서 김만배 씨의 누나를 끌어들여서 돈을 주고 받고 하면서 뭔가 집을 사고 판 정황들이 나왔어요. 네. 집이 연희동 집인지 다른 지역의 집인지를 알 수 없으나 네. 어쨌든 김만배 일당이 김만배 누나를 집을 사고 파는 데 동원한
정황은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 연희동 이것도 혹시 그거 아니냐? 라고 이제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죠. 네. 일체 해명을 안 하고 아니다고만 하고 우연이라고 하니 세상에 왜 꼭 이렇게 이상한 우연은 꼭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 관계에서만 나타나는지 이건 의심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윤 후보는 이게 모르고 거래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이제 김만배 누나였던 것이다. 우연의 일치다 이런 해명이었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녹취에서는 이제 누님에게 현찰을 좀 빼줘야 하지 않느냐. 네. 차라리 연봉을 드리자 이런 녹취를 얘기하신 거죠. 어떤 집을 사게 하고 팔게 하고 하면서 그러면 그 대가로 취직을 시켜서 연봉을 주든가 네. 아니면 화천대유의 돈을 현금을 주든가 현금을 빠서 주든가 뭐 이런 논의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김만배 씨 누나를 여기저기에 활용한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 네. 저희는 그 집이 과연 연희동 집 그 집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적시는 안 돼 있으나 네. 이런 행위들이 계속 있었다면 윤석열 후보 집 산 것도 이런 어떤 모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이 이제 또 지난 첫 번째 법정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공방으로 치열하게 이어졌는데요. 아예 그냥 판례를 들고 나와서 녹취에 나온 윤석열 후보 관련 내용을 또 낭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반론 과정에서 녹취록에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용어도 있다, 표현도 있다. 이건 네. 또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우리 후보는 그 녹취록을 본 적이 없고 아마 윤석열 후보는 보신 모양이죠. 네. 근데 그 전후 과정을 보면 이게 맥락이 없어요.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는 발언은 있는데 네. 그 앞에 전후의 발언들을 보면 본인들이 어느 개발 지역에 어디는 공원 지역, 어디는 무슨 지역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현찰로 뭘 하고 뭐 아 나는 이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에 몰입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네. 아, 근데 그거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뭐 이러면서 이제 뭐가 이재명 이 사건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하는 게 아니고 그때 언론 보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게이트 사건 때문에 자기가 뭔가 피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규정적인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 녹취한 네. 날이 이재명 후보가 그 선거법으로 네네. 받은 대법원 판결이 난 날로부터 사흘 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바로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대법원 사건, 선거법 사건 무죄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추론하기는 이재명 후보가 이걸로 완전히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다. 뭐 이런 식의 발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저희는. 예. 자, 이 대장동 문제가요. 이 대선판을 네. 참 혼탁하게 만드는 게 모호한 진실들이 많은 것이. 자, 대장동 그분. 이 그분이라는 대명사. 네.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몸통 아니냐라고 이제 야권에서 많이 인용한 이야기가 됐다가 이 조재현 대법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지목된 것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김만배와는 일면식이 없다. 가족과 친지도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은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이 조재현 대법관이 그분 아니다. 그럼 이 녹취록 자체 신빙성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녹취록에 다 모든 것이 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허풍던 것도 있고 관계를 네. 과장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장동 그분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몸통이라고 주장해왔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사실은 허위인 것이 드러난 겁니다. 적어도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라는 것은 밝혀진 것이죠. 다만 그러면 그 조 대법관이 이 대장동 그분이냐 그것은 또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저는 개별적으로는 화천대유의 지분의 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분은 적어도 이재명 후보나 조재현 대법관처럼 말하자면 이런 정치인 혹은 대법관 법관이 아니고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공직자가 제3의 네. 인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만배 일당은 어쨌든 화천대유를 기획하고 하면서 쫀쭈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네. 회사인데 그러니까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제3의 인물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네. 그게 누군지를 밝히는 것은 우리의 임무는 아니고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 아니었다는 것만 밝히면 된다. 이렇게 네. 접근하고 있죠. 네. 그런데 조지은 대법관 말이죠. 이게 대선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자기 실명을 거론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다. 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되게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후보가 조지은 대법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은 것이 아니고 이 실명을 공개하신 분은 최초의 분은 바로 원희룡 본부장이거든요. 국민의힘 원희룡 본부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그분은 조재원으로 바뀌셨다 이렇게 쓰는 바람에 이름이 알려진 것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리고 이제 목적은 원래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그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으로 나온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 대법관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뭐 여야 후보 모두에게 관련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호재악재를 가려내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게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이 유족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15년 당시에 시장님하고 골프를 쳤다. 이 영상 통화가 공개가 됐는데, 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좀 해명해야 될까요? 글쎄, 제가 해명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기는 제3자가 말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유가족 특히 그 아드님이 그렇게 마음이 상심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희 선대위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애도를 표하는 입장은 내셨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네. 그 선거 캠프에서 고인의 아드님까지 기자회견장에 공개해서 이렇게 어떤 선거에 활용하는 모습은 네. 또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거나 하시는 것은 뭐 자유인데 거기 선거 관계자들이 그 말하자면 이렇게 동원된 듯이 보여주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변수가 많은 대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정권 교체를 이제 정치 교체로 바꾸자 이런 러브콜을 보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책임 총리제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오늘 송영길 대표가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고요. 네. 결선 투표제, 총리 추천제 등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 측의 호응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이 선거가 너무 네거티브 일색으로 또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뒤집어 씌우는 선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와 당대표가 나서신 것은 저도 다음 정부에서 정치의 미래는 어때야 되는가의 구상을 좀 자꾸 보여주자. 이것이 먼저 첫 번째 우리 과제고요. 기존의 정치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많다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네. 이 비전에 동의하는 후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담론의 연대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일체 발언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도 좀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정치 신인으로서 새로운 정치 구상이 없는 것이 저는 또 특징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 심상정 후보와 뭐가 이루어지냐라는 정치 공학적인 접근보다는 네.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비전 경쟁을 불을 붙이는 목적으로 오늘 제안한 것입니다. 자, 비전 경쟁을 위한 것이고 또 잘 되면 정책 연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 네. 자, 마침 또 뭐 내일 저녁에 두 번째 법정 토론이 정치 분야니까요. 관련 이야기가 좀 후보 간 다뤄지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제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폭로전이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당 쪽의 이태규 의원. 자,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안 후보를 접게 만들겠다는 제안이 왔다. 배신행위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2월 초 합당과 단일화 제안을 받았다. 이런 또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 야권 단일화 완전히 끝난 걸까요? 저 정도 이렇게 폭로전이 진행되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 20몇 년 정치했지만 20몇 년째 비밀을 지키는 얘기들도 많은데 특히 양당이 신뢰를 가지고 진행했던 물밑 협상 내용들을 이렇게 폭로전 형식으로 공방을 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네. 저 정도면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건데 어떻게 대화가 다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예. 야권 단일화는 저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고요.
정치 어떤 문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당 대표와 저쪽의 밀사가 막 그 은밀히 했던 얘기들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들을 막 까는 것은 네. 참 적절해 보이지가 않아요. 참 저 제가 보면서 아 왜들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 대표까지 나서서 그런 비화를 공개할 이유가 있었나 싶어요. 네. 자, 이게 또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기간 변수가 있는 것인지 불이 꺼진 것인지 또 이것도 지켜볼 문제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요. 이 TK 지역에서 30% 득표를 하겠다. 이 다음 주에 당력을 집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 고향이긴 한데 보수 표심 네. 어떤 방법으로 공략할까요? 이번 주 주말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에 걸쳐서 부울경, 대구경북을 이제 집중적으로 방문을 하실 예정인데요. 네. 그래도 저 자기 그 고향 출신은 조금 더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런 것도 네. 있고요. 또 그 우리 후보가 갖고 있는 대구 경북을 발전시킨 전략은 주로 산업 전략입니다. 네. 일자리와 신산업. 그러니까 그쪽에 만드는 한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근대화의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제조업 중심으로 가던 대구 경북이 많이 쇠락하고 있으니. 거기에 이제 새로운 미래형 산업들을 안치겠다 이런 산업 구상들을 가져가서 네. 기존의 정통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해왔던 것은 인정하지만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달라 이런 호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돌아왔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아, 두 분 다 너무 힘든 나날이시죠 지금. 아유, 아주 치열합니다. 자,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인터뷰,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또 김혜경 씨 법카 의혹, 여기에 대한 또 이재명 후보의 발언. 지금 배우자 리스크가 팽팽하게 양쪽 다 진행 중인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소감 먼저 들어보죠. 장본 부장님. 일단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제 앞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인터뷰하길래 아, 네네네. 그거 듣고 화가 나서 우리 국민의힘 김의곤 의원과 권익위 항의 방문해서 전현희 위원장 만나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또 2주 뒤에 우상호 의원 인터뷰를 들으니까 아, 이분은 또 고발해야겠다. 녹취록 조작하신 걸로도 모자라서 자꾸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고 네. 결정적으로 지금 우상호 의원은 배우자가 직접 사용했던 직원이 했던 이 법카 목적이 공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다 라고 네. 애매모호하게 말했는데 네. 최근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직접 배우자가 법카 썼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 직원이 절차 어긴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김혜경 씨 초밥이나 소고기 뭐 이 베트남 쌀국수 등등의 법카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부인한 셈이잖아요. 이건 사과할 때의 기조랑은 또 완전히 말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에서 후보랑 좀 입을 맞춰서 네. 법카를 김혜경 씨가 썼는데 그걸 사과한 건지 아니면 김혜경 씨가 안 쓰고 직원이 썼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사과한 건지 네. 대체 국민들한테 뭘 사과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정리가 돼야 네. 저희도 대응을 하죠. 자, 바로 앞에 선대위 대변인이 계시니까 아까 우상호 본부장 얘기는 직원이 썼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관리상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이게 뭐 수사 이미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뭐 횡령이 될지 뭐 배임이 될지는 이제 수사해보면 아는 것인데 이 경기도 법인카드 나오니까 저도 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박수영 의원이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수영 의원이 부지사를 2년 5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게 보니까 한 달 1,400만 원 이상 썼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시장일 때 한 10번, 9번 쓴 거 가지고 뭐 9번 밥 먹었냐 그랬는데 이분도 보니까 10번 이상 쓴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으로 찾아서 뭐 운전원 줬다 그랬는데요. 그 부분도 보니까 박수영 의원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취재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거 뭐 좌파들의 뭐 어쩌고 얘기하시던데 이게 이념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네. 본인도 좀 해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바로 오늘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낯뜨거운
폭로전. 자, 이 현근택 대변인이 꼽아오신 주제인데요. 네네.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 관련 이야기죠? 그렇죠.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제일 아마 정치권에 뜨거운 이슈였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그건 뭐 안철수 후보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제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그래서 삼국지의 뭐 관우 장비 예를 들면서 네. 얘기했던데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누군지 밝혀라 네네. 이랬거든요. 네. 이름을 대라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름을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 이태규 본부장이 그 얘기했죠. 올해 2월 초인가 여하튼 이준석 와서. 대표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합당 그다음에 무슨 뭐 당내 뭐 최고위원회 뭐 공천이 그다음에 뭐 서울 종로라든지 부산에 만약에 보궐선거 나간다 그러면 공천 문제 쭉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알던 거는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얘기하면 거강꾼이다. 해당하기로 네. 다스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갑자기 물밑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던 거 아니냐 얘기 나오는데 또 만약에 시선을 확 끄는 이태규 본부장 얘기 중에 윤석열 측근들은 좀 뭐 윤석열 후보는 좀 인사의 그립감이 강하니까 네. 측근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저 이준석 대표는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반박을 했는데 반박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합당은 대표의 권한이고 뭐 내가 뭐 단일화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합당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단일화 할 거 아니면 합당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뭐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 마찬가지여서 그럼 이제 궁금한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고 실제로 왜 이게 제대로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두 분 얘기를 잘 들어봐도 이해가 잘 안 네. 가는 상황이죠. 자, 어제 하루 긴박하게 이야기가 주거니 박거니 됐는데요. 자, 이태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듣고 오죠.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당대표로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공당의 대표니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왜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한테 근거 없는 비난, 비방을 계속하느냐.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묻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따져 물어보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게 어저께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입니다. 아. 네, 자, 이 꺼낸 이유를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비상식적인 태도로 이중 플레이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다. 지금 이런 거예요. 혹시 저 장해찬 저 본부장님 친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야권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도 참석했던 저희 국민의힘 선대본회의에서 네네. 권영세 본부장이 하신 말씀으로 가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이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국민의 당이든 또 우리 국민의 힘이든 지금은 이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이간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네네. 아침에 송영길 대표가 뜬금없이 정치개혁 네.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 아니 패스트트랙으로 정의당 뒤통수 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정의당 네. 뒤통수가 그대로 얼얼할 텐데 네. 뜬금없이 이 정치개혁 들고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유혹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혼자서는 정권교체 높은 여론과 열망을 이겨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야권을 이간질시키면서 이 표를 모아보겠다는 얕은 정치적 공략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려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사는 자중하는 게 좋다는 권영세 본부장님의 그 뜻 말씀을 제가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국민들 앞에 나왔으면 어느 정도 비판이나 상대의 정치적인 공격에 대해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미간 말증만 해도 뭐 이리저리 정말 모욕당하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는데 제가 정치권에 나왔으니까 겪어야 될 것인데 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의 비판이나 이런 촌철살인의 멘트들에 대해서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당이 대변인이나 부대변인 논평으로 이준석 대표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도 수위가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전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정말 선거가 2주 남았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각자 국민의힘에서 또 국민의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안철수 후보도 정권교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이 시대에 이 정권교체 열망하는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예전에 왜 이렇게 말했어. 아니 그때 논평은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현 대표님, 이 민주당은 여기서 빠져 있는 사안인데 키워드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네. 저희들이 무슨 의도한 게 전혀 아니에요. 네. 지금 뭐 폭로가 나오고 서로 뭐 어찌 보면 이제 비난 나오는 거는 민주당에서 의도한 게 전혀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의당 대변인이 무슨 뭐 이상한 얘기 항문기까지 얘기하고 이러면서 아이고. 서로 네. 다툼 굉장히 심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도한 게 전혀 아니다. 아. 그럼 스스로 뭐냐면 자기들끼리 단일화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일화 왜 깨졌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손바닥 게다가 뭐 손오공 얘기하고 돈 없어서 못 할 거라는 온갖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내부나 언론에서도 아 이준석 잘못이 크다. 단일화 깨진 거는 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상대방을 조롱하고 했냐 이 얘기 있는 거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아, 나 때문이 아니다. 어이 국민의당에서 오히려 나는 이게 협상까지 했는데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당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거라서. 저희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거는요.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거 이재명 후보라든지 아니면 당에서는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정의당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2인 선거구제를 3, 4인 선거구제 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정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에서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뭐 4년 뭐 중임제라든지 특히 결선투표제 이거는 뭐 심상정 후보도 계속 얘기하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선거 국면이기도 하지만 저희 당은 또 이거를 입법화할 수 있는 권한과 아니면은 의석이 있기 때문에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폭로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제 등장했던 키워드가 사퇴와 공천 이것을 제안했다. 또한 윤핵관을 조심하라고 경고도 하더라. 지금 이제 우리 본부장께서 장 본부장께서 아까 민주당도 이간계를 쓰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서로 이간계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와요. 장 본부장님 이건 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간계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정권 교체 필요성 이게 민주당 정부 정말 부동산 폭등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확진자 17만 명 넘으면서 뭐 기축통화가 아니라 기축코로나냐 이런 국민들의 뼈아픈 이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이 정부를 더 연장시키면 안 된다는 일관된 뜻 아래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 대의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차원에서 딱히 뭐 이관계를 펼칠 그건 아니고요. 뭐 안철수 후보께서도 현재로서는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야권 단일화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 정치적 입지가 민주당과 함께하는 여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권에 있다고 네.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다소 경색 국면이라 하더라도 제가 뭐 단일화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섣불리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온전히 후보의 몫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3월 9일 이전에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고 함께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이 상황에서 뭐 폭로전 양상에서 후보는 몰랐다, 후보는 관계없다. 그런데 이제 단일화라면 네. 후보 간에 이제 뭐 합의 내지는 적어도 회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냐. 이준석 대표는 합당은 내 권한이다. 하고 당대표의 권한을 또 이야기를 했고 이게 또 윤석열 후보와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다른 주머니냐 하는 또 이제 문제로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배신자 논란이 있으니까요. 이 배신자, 과연 배신자 누군지 혹시 들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모르죠.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몰랐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태희 네. 본부장은 아마 안철수 후보한테는 네네. 보고를 했다. 보고 했는데 별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얘기하면 오케이 하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죠. 윤석열 후보한테는 제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네. 당대표가 상대방 진영에 어찌 보면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태규 예. 본부장 같은 경우는. 만나서 합당이라든지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걸 쭉 얘기하는데 네. 후보는 몰랐다. 그러면 당대표랑 후보랑 각자 노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지난번에 뭐 이렇게 윤핵관 논란 나오면서 원팀이 됐다 그랬는데 네. 그럼 생각이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대선 후를 생각하고 네. 윤석열 후보는 대선만 생각하고 그럼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네. 보고 안 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두 분 이제 중요한 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불붙고 있는데 지금 좀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상당히 좀 이 엄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서요. 오늘 시사본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KBS 1TV 뉴스특보가 나가고 있는데 뉴스특보를 연결해서 우크라이나 상황 방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에게는 양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